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원소 주기율표 11번 나트륨, 소디움입니다. 네, 광학 첨배부터 지금 살펴볼 텐데 가운데 부분에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저것은 수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LED 빛에 의해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부터 조명해도 지금 반짝거리면서 마치 광합성 하는 것처럼 아주 기포가 올라오는 걸볼 거예요. 네, 반응이 빠릅니다. 나트륨의 특징이죠.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또 LED 빛의 지금 조명에 의해서 지금 열이 나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반응을 하고 있어요. 광학 2000배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학 4000배로 살펴볼 텐데요. 네, 포도알 같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기포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나트륨의 특징이죠. 이제 지금은 광학 만 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어이구, 엄청나게 반응이 이제 크게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도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에 여러 가지 소연자가 같이 있다는 거죠. 또는 다원자. 또는 하나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연자 발견은 지금 학계에서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나노 단위로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덕분입니다. 지금 이제 원소와 원자와 전자를 볼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포 말고 또 입자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 입자들을 우리가 각만 배에서 이만 배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자들을 볼수 있는 시대에 열린 거죠. 나노 광학 현미경으로. 네, 나트륨 원자의 조직 패턴 구조를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나트륨이 이제 물방울 동글동글한데 이제 동그란 형태가 형성되는 것이 완전 둥근 형태는 아니죠.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어이구, 진짜. 물방울 소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의 생성 원리에서 한 일부분을 보는 것 같죠? 나노 코스모스 물방울이죠? 네, 수소하고 지금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트륨이 일으키는 일종의 수소 폭탄, 핵폭탄, 네, 아주 작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저 입자들 보이죠? 네. 소연자들입니다. 단순히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제 패턴, 조직 패턴이 안에 있는 게 내부가 보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연금술의 기본적인 이제 단일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나노 광학 현미경을 보니까 또 하나의 원자와 다른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연자라고 그걸 정의를 내렸죠. 네, 끊임없이 지금 기포가 형성되고 물방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고 있는 거죠. LED 빛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요. 와트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급성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광학 1000배네요. 네, 1000배에서 지금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